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 독립유공자 숫자는 230분을 조금 넘고, 경상북도 출신은 12분입니다. 경북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첫 발자국은 의병에서도 일부가 존재하지만, 본격적인 활약은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일본의 자본종속을 막아서 독립을 지켜보자는 이 운동에 이 앵무라는 기생이 100원을 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이저술 팔던 할머니가 5원을 냈다는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3.1운동에서는 대구 서문시장에 참가했던 임봉선 선생, 3.1 만세운동으로 두 눈을 잃었던 김낙 여사, 그리고 영덕 지역에서 3.1운동에 참가했던 윤아기 신분검 선생, 그리고 영천 출신의 혈서를 쓰고 독립 만세를 외친 김정희 선생,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변에서 애국 부인회를 이끌었던 유인경 선생, 그리고 광무황제의 탈상에 맞추어서 남편 이명우 선생과 함께 순절한 권성 여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여성들도, 청년 여성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칠성, 이춘수, 백신혜, 이런 분들이 있고, 특히 서울의 동대문공단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이효정, 이병희의 활동, 그리고 안동 풍산소작인회에서는 강경호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나라 밖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보면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중에서 여성 중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은 남자연 여사의 의열투쟁이 두드러지고요. 사진 신부로 하와이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희경 선생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 본토 지역에서 광복군에 참가했던 민영숙, 김봉식 두 선생의 활약이 또 돋보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로 포상은 못 받았지만 동북항일연군 이 좌파 투쟁 속에서 드러나는 안동 사월 출신의 김노숙 선생의 활약은 여성 무장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만주의 독립운동 현장에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석주 선생과 아드님 그리고 손자의 활동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그 바탕이 되었던 아내, 며느리, 손자, 며느리의 희생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독립운동, 그것은 만주 독립운동 사회의 텃밭이요, 자양분이었습니다.